뷰티, 패션, 건강, 라이프스타일. 당신이 찾는 모든 제품을 다 리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리뷰 프로그램을 원하셨나요? 검색할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리얼 리뷰, 여기 다 이슈. 전지적 소비자 시점으로 리뷰하는 올 리뷰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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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올리브쇼 첫해 문을 열었습니다. 정아 씨, 기량 씨, 태주 씨, 우리 다 처음 만났는데요. 정아 씨는 요즘 다시 아이돌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정말 감격스럽게도 저에게 기회가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무대 위에서 춤을 출 수 있으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대로세요.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이 온몸의 관절들이 삐걱거리는데요. 진짜 준비하는 동안 정말 어려웠지만 진짜 아윤 엄마로 살다가 이렇게 무대에 서니까 다시 막 살아나는 느낌?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여기 다 만나서 너무 반갑지만 우리 기량 씨를 만나서 너무 좋은 게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어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가 언니 되게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올리뷰쇼를 통해서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언니. 사적으로 안 만나셨어요? 네. 만나자고 했는데 너무 바빠진 관계로. 맞아요. 네, 지금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네, 또 제가 모든 걸 다 리뷰하기 위해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기량 넘치는 박기량의 리뷰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올리브쇼의 청일점. 태주 씨는 평소에 뷰티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남자라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피부 콤플렉스가 살짝 있어가지고 진짜 뭐 피부에 있어서 뭐 건강한 좋은 피부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진짜 너무 많이 써봤거든요. 웬만한 여성분들만큼 화장품을 써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뷰티의 리뷰 같은 경우는 태주 씨가 다 전담해 주시면 되겠어요? 맡겨주세요. 제가 공부 많이 하고 왔거든요. 네, 기대하셨습니다. 우와! 아니, 다들 각오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요즘 소비 트렌드 중 하나가 체크 슈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체크 슈머? 뭐 이렇게 뭐 점검한다는 뜻인가? 뭔가 이렇게 소비자? 뭐 뭔가 이렇게 컨슈머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비슷한데요. 네? 코로나19로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기도 했지만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검색하고 또 체크해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기초 제품이나 혹은 가전 제품이 필요할 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후기도 보고 별점 리뷰까지 다 체크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런 편이긴 한데요. 가끔은 뭔가 충동적으로 광고 카피만 보고 사실 구매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다 이제 실패를 한 적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 광고 카피에 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이 귀가 얇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명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호갱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호갱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갱 방지 프로그램이 우리 올리브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리뷰 정보로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올리브쇼 시작해볼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스타들은 도대체 뭘 먹고 뭘 입고 뭘 바르길래 그렇게도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알짜 뷰티 팁과 스타의 하루를 만나는 뷰티 로그. 첫 번째 스타는 누굴까요? 여배우라는 소문이 있던데. 오늘 촬영이 있어서 이렇게 대기실에 있거든요. 중요한 촬영이 있는 전날은 되도록이면은 야식을 좀 안 먹으려고 하고 또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혈액순환을 위해서 반신욕 이런 거는 꼭 해주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바빠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간편하게 나의 몸을 순환시켜주는 차를 알게 됐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는 여자 몸의 순환을 잘 시켜주는 성분들이 많이 있고요. 조그맣잖아요. 손바닥
손바닥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쏙 넣고 아무 때나 마실 수 있어서 휴대하기도 정말 간편해요. 그냥 이렇게 마셔도 되는데 요즘에 엄청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에 타 먹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짜잔. 색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물 평소에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타 먹으니까 물을 또 많이 먹게 돼요. 저는 물에도 타먹지만 이렇게 그냥도 마시는데요. 그냥 마시면 더 새콤달콤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은 약쑥, 호박, 당귀, 감초, 옥수수, 수염 다 몸의 혈액순환 또 해독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것들인데요. 저도 더 열심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봐요. 여기 올리브쇼의 첫 번째 리뷰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우리 MC 수현 씨였어요. 와우. 네, 이 미모를 가꾸는 데는 역시 이렇게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야식 같은 걸 먹고 자면은 부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관리를 하는데 이게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다들 림프 마사지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이제 몸에 림프가 지나가는 곳을 이제 마사지하는 거잖아요. 네. 저의 림프 마사지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이 광대에서 턱으로 내려오는 얼굴 근육을 주먹 쥐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밀어주듯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 운동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겨드랑이 있잖아요. 여기 마사지 해주면서 툭툭 이렇게 치는 게 림프 순환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은 노폐물이 빠지면서 관리가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치는 게 림프 순환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부었을 때 얼음 찜질을 하거나 저는 숟가락 얼려서도 눈에 대보고 했는데 붓기가 쉽게 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림프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중간중간 보여드렸는데 바로 요거. 이게 진짜 한몫한 것 같아요.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강화 약쑥과 호박이 들어있는 윤곽티인데요. 올리브쇼 시청자들에게 디테일한 리뷰를 하려고 제가 계속 먹으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 왠지 우리 수현 씨한테 벽이 느껴진다. 네? 완벽. 어머, 나 또 다른 벽이 느껴지네. 나는 넘사벽. 너무 달려. 이런 게 바로 이 작은 하나하나의 그런 디테일들을 잡아내는 게 바로 여배우의 관리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순환 관리를 위해서 한번 먹어볼까요? 네. 어머, 세상에. Is it cut? 이게 그냥 마셔도 되고 저처럼 따뜻한 물 아니면 탄산수 타서 마셔도 좋아요. 이게 왠지 약쑥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딱 드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태주 씨? 안 써요. 안 쓰죠? 이게 특유의 쑥향은 좀 나는데 쓴맛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달달한 블루베리 맛이 농장입니다. 나죠? 되게 달콤하고 새콤하고 되게 약쑥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쓸 줄 알았는데 약간 베리 음료 맛 같은 맞아. 네, 그런 맛이 나네요. 아니 이게 쑥이 몸의 순환을 돕는다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몸에 딱 들어오니까 굉장히 뭔가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느낌 드네요. 와. 저는 이렇게 파우치채로도 먹고 물에 타서도 먹는데요. 수분 보충 겸 음료 겸 해서 마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먹어도 맛이 좋더라고요. 그럼 이거 탄산수에 타 먹으면 에이드처럼 또 마실 수 있네요. 그렇겠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렇게 마셔보니까 그 왜 한약 먹고 블루베리 사탕 이렇게 먹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그리고 또 쑥은 여성 건강에 좋잖아요. 이 쑥의 쓴맛을 힘들어하시면 이런 음료로 또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그리고 성형수술하거나 또 출산하고 나서 호박즙을 많이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또 약쑥에 호박까지 들어있으니까 도움이 엄청 될 것 같네요. 네.
이 조리원에서 엄마들 이 모유를 아이에게 먹여야 하기 때문에 먹는 네. 걸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저염 식단으로 먹는다든지 몸에 좋은 음식을 아이한테 좋은 음식을 네네. 내 몸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는 거니까 저도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을 걸. 저 붓기 안 빠져서 한 6개월 동안 좀 계속 이렇게 달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가 리즈였다는 말씀도 하시고 좋아 보였다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시고 근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려면 다시 임신을 해야 하니까 너무 먼 얘기다. 네. 이번엔 올리브쇼 MC들을 긴장하게 만들 리뷰 미션이 담긴 코너입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리뷰 박스가 왔다. 네, 리뷰할 제품이 어떤 건지 전혀 사전 정보 없이 리뷰 박스 안에 담긴 물건을 리뷰를 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리뷰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노 바꾸. MC들의 뷰티 지식과 꿀팁까지 검증할 수 있는 특별한 리뷰 미션이 담긴 코너입니다. 두근두근 첫 번째 리뷰 박스를 받은 주인공은 누구일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박정화입니다. 네, 올리뷰쇼에서 또 인사를 또 드리게 됐네요. 너무나 반가운데요. 저한테 뭔가를 주셨어요. 뭔가 리뷰를 해보라고 주셨는데 이 안에 도통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만나볼게요. 따단. 이 안에 이렇게 또 작은 상자가 들어있어요. 아, 이렇게. 아,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저 에센스 토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콤부차로 만들어진 성분이 들어있는 토너 에센스인가 봅니다. 그리고 요즘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고민이 진짜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콤부차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콤부차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네. 손등에 살짝 떨어뜨려서 한번 발라볼게요. 향기가 약간 숲속에 들어온 그런 듯한 느낌? 피톤치드 향이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흡수력 무엇? 나단. 저 주먹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흡수력 무엇? 와, 엄청 산뜻하게 발려요. 이거는 페이셜 크림이에요. 자, 얼마나 촉촉한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펴버릴 땐 몰랐는데 약간 꾸덕한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그냥 산뜻하게 발라진 느낌도 좋지만 이렇게 약간 촉촉하다, 내 피부가 계속 촉촉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인데 합격이에요. 아침에는 정신 없으니까 이렇게 에센스 토너 한번 바르고 크림 하나 바르고 그리고 저녁에는 조금 더 관리를 해줘야 하니까 거기에 세럼을 더해주면 참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세럼을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럼 어떤 느낌일까요? 짠짠. 얘 봐요. 흘러내리지 않는 느낌. 보이세요? 이 쫀득함. 흘러내려라. 어머. 이야, 이 정도로 살짝 발라볼게요. 진짜 미끌미끌 부드럽게 잘 발리고요. 크림만 발랐을 때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다면 이렇게 세럼까지 발라주니까 약간 쫀득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쫀득. 아니, 왜 이렇게 쫀득한가 봤더니 콜라겐. 점점 나이 들수록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은 없어지고 생성도 느려지고 하는데 이렇게 세럼을 통해서 콜라겐을 채워주면 피부 노화가 더욱더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쩐지 이렇게 쫀쫀하다 했어요. 자,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머, 너무 다른 거 아니냐? 내가 보고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어머, 손 색깔 자체가 다르네요. 호강했다, 왼손아. 다음번에 오른손에 꼭 발라줄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크림 같은 경우는 100% 재활용이 되는 알루미늄 튜브에 담아서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세럼하고 우리 에센스 토너는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예요.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번째 리뷰박스 주인공은 정아 씨였군요. 네, 제가 받아버렸습니다. 이런 방송국 놈들 정말 뭔지도 모르고 진짜 아무런 정보 없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줘요. 네. 아우, 그래도 박스 잘 받아서 제가 나름 열심히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괜찮았나요? 그럼요. 요즘 뷰티 트렌드를 아주 제대로 배운 시간 같았습니다. 네, 요즘 또 제로 웨이스트 레스 플라스틱이라고 요즘 환경을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구 환경을 위해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샴푸나 바디워시처럼 액상 비누보다 고체 비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비누 자체도 좋아졌지만 인식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비누 하나로 머리도 감고 세안도 하고 몸도 닦고 다 할 수 있는데요. 보통 300ml 그 샴푸 용기를 하나를 만드는데 플라스틱이 28g이 든다고 합니다. 비누를 쓰면 그만큼 플라스틱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한 오늘의 뷰티 제품을 우리도 함께 리뷰해 볼까요? 아침엔 가볍게 에센스 토너와 크림으로 관리하고 또 밤에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 세럼과 함께 케어를 하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사실 평소에 이제 웬만한 남성분들보다 뷰티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하나 또 배운 게 있습니다. 무조건 피부에 많은 단계의 화장품을 바르는 게 좋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쫙. 요즘은 일부러 기초 단계를 줄이기도 하잖아요. 뭐 미니멀 케어, 스킵 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스킨케어를 하는 게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제로 웨이스트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 보면은 에센스 토너잖아요. 네. 에센스의 기능과 또 토너의 역할을 둘 다 한다는 건데 이게 발라보면은 제형은 토너인데 또 사용감은 에센스 바른 느낌. 너 한번 발라보자. 예.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향기도 좋다. 또 여기 요즘 핫한 성분이 들어있네요. 콤부차. 콤부차. 이게 사실 콤부차가 BTS 멤버가 마신다고 알려져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콤부차가 피부 건강에도 좋은지도 몰랐네요. 네. 이 콤부차가요. 홍차에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킨 차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발효를 하면서 나오는 성분들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바른 쪽이 뭔가 맑아졌어. 에센스 하나만 발랐는데. 광이 난다. 그리고 향도 너무 좋고 좀 자연의 향 느껴지지 않아요? 맞아요. 뭔가 피톤치드 이 막 가득한 그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예. 과하지 않고. 예, 맞아요. 그리고 이 크림이 진짜 획기적인 것 같아요. 보통 알루미늄 용기에 담긴 크림은 핸드크림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크림이 담겨 있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용기만 획기적인 게 아니라 사용감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건조함을 싹 잡아주는 적당한 이 수분감 그리고 영양감이 동시에 느껴지거든요. 태주 씨도 좋아요. 네. 정말 이게 끈적이지도 않고 정아 씨 말처럼 이렇게 영양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발림성 되게 좋은데요? 네. 이게 뭐예요? 세럼. 근데 그냥 세럼 아니고 고농축된 콜라겐 세럼이에요. 아, 근데 일부러 콜라겐을 이너뷰티로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면서 관리하면 진짜 일석이조겠네요. 야, 제가 봤을 때 이거 완전 볼메템인데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환경도 생각한 데다가 피부에 자극도 없으면서 기능까지 추가한 볼수록 매력 있는 템이네요. 네,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 덕분에 소비자들도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도 리뷰 박스 속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환경을 위해서 착한 소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세상은 넓고 신상은 많다. 따끈따끈한 신상 리뷰 프로그램 올리브쇼에서 준비한 신상 코너 신상 이슈다 시간입니다. 아니 프로그램이 신상이면 당연히 코너도 신상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분 오늘 초면인데 너무하시네.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고 당연하다는. 아니 계속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뷰티에서 패션, 라이프스타일까지 다양하게 리뷰하는 올리브쇼에서 핵인싸로 성장할 나태주 씨 아니고 기대주 코너 이름하여 신상 이스타.
기대했네. 아, 너무 웃기다. 복수! 날마다 쏟아지는 신상들 가운데 뜰 것 같은 신호가 팍팍 오는 제품을 소개할 건데요. 신상 이슈다의 문을 열어줄 새 신상템은요? 바로 이겁니다. 계란이. 뭐야? 뭔 것 같아요, 이게? 계란. 달걀 상자? 달걀 상자. 여섯 개 애들이 계란. 자, 여러분. 계란이에요. 계란 맞네. 약간 오리알, 약간 크네. 너무 예쁘죠? 왜 이렇게 커요, 근데 달걀이? 여기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열어도 돼요? 초콜릿 있나? 아, 먹는 거 아니에요? 달걀은 네. 없어요, 이거. 네, 평범한 달걀이었다면 신상 이슈다에 나올 수가 없죠. 평범한 달걀 같아 보이진 않고요. 아, 정답 나왔습니다. 유기농 유정란이네요. 달걀이 왔어요. 신선하고 맛있는 달걀 유정란이 왔어요. 아저씨 안 사요! 상대로 가야겠네. 달걀이 왔어요. 자, 그럼 이게 달걀 모양의 비누 아닐까요? 땡! 아닙니다. 땡? 요즘 다양한 비누가 많긴 한데 아쉽게도 비누가 아니고요. 이게 돌리면 열려요. 오, 한번 열. 네, 이렇게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 아, 봐봐요. 노른자가 있어. 아, 이거 비닐실을 한번 떼보시면 돼요. 네. 여기 떼보시면 뭐가 나올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네. 깜짝 놀랍니다. 에그머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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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그머니. 에그머니. 이거 뭐야? 우와. 마스크팩입니다. 마스크팩. 와, 대박. 신기하죠? 팩이 왜 여기서 나와. 오, 타이밍 좋았어요. 촉촉해. 어, 웬일이야. 아니, 비닐실로 막혔길래 저는 크림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어, 네. 근데 이 통 안에 계란 안에 들어있으니까 정말 신박하다. 패키징만 신박한 게 아니고요. 제 설명을 들으면 왜 달걀로 패키징이 됐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마스크팩에 함유된 성분이요. 바로 난각막 추출물입니다. 난각막이면 달걀 안쪽에 그 하얀 막 부분을 난각막이라 그러죠? 네, 맞아요. 달걀 보호막의 주요 성분인 아미노산인데요.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구조와 비슷해서 피부 탄력 개선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 네. 왠지 달걀에 관련해서 전달받을 소식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달걀 노른자와 콩에 들어있는 레시틴도 들어있는데요. 네, 레시틴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레시틴은 워낙 피부 미용에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세포 속의 수분을 조절해주고 노화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아서 영양제로도 나오고 화장품에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성분도 달걀, 마스크팩 담은 용기도 달걀. 이러니까 완전 달걀 팩이네요. 네, 달걀이 피부에 좋아서 실제로 달걀 팩을 집에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달걀 팩을 평소에 집에서 만들어 하기엔 너무 번거롭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특유의 비린내가 걱정돼서 저는 시도조차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비린내도 없고 일반 마스크팩처럼 간편하게 떼었다 붙였다만 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좋다. 어, 그거 진짜 이 에센스가 엄청 많이 들었다. 맞아. 이거 짜내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흘러내려요, 막. 네. 와우. 와우. 가득 담겨 있습니다. 와우. 좀 짜놨다가 나중에 저녁에 아침에 팩하고 저녁에 발라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시트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촘촘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구멍이 흡수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트에 있는 작은 구멍이 피부 사이의 밀착력도 높여주고 또 시트 구멍 사이사이로 에센스가 흡수될 때 공기방울이 생기는데요. 흡수를 돕는 데 한몫한답니다. 지금 팩을 붙였다 뗀 자리 이렇게 만지면 너무 촉촉하고 이게 이 볼에다 만약에 했으면 이게 살이 이렇게 탱탱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런 네. 느낌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분이면 성분, 효과면 효과, 독특하고 재밌는 패키징까지 신경 쓴 달걀 마스크팩. 오늘은 신상템이지만 떡상템으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빠른 바이러스 확산에 또 새로운 변이까지 출몰하면서 건강관리와 또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면역력 관리하는 게 뭐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뭐 잘 먹고 잘 자고 또 적당히 운동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생활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 현대사회에서 태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하는 게 가장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네, 다이어트 하느라 잘 먹지도 못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들 바쁘니까. 근데 그렇다고 아예 면역력 관리를 포기를 할 수도 없고요. 정말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요. 제 리뷰 영상에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제가 말이죠. 그 어렵다는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리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리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태권트롬의 나태주입니다. 저는 지금요, 촬영 전에 대기 중인데요. 여러분, 밖에 날씨가 지금 너무 춥습니다. 자, 얼마나 추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세요? 자, 저기 눈 내리는 곳도 있고요. 지금 나뭇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아주 그냥 추운 겨울입니다. 자, 이렇게 날씨도 춥고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는요, 여러분,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저도 그러면 이 추운 겨울날 면역력을 위해서 잠시 내린 다음 몸 좀 풀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이렇게 추운 날에는요, 막 주먹 지르게 해야 됩니다. 원, 투, 주의야, 물러가라, 발차기도. 하나, 둘, 셋네 그리고 막 뛰어다녀요.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요. 네, 동네 몇 바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너무 해가지고 이제 막 추위가 잠시 달아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춥네요. 자, 자, 요즘 활동이 굉장히 또 많아지면서 굉장히 좀 몸이 피곤해지더라고요. 이럴 때 여러분, 면역력 관리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위해 이 제품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미리 몇 개 받아서 먹어봤더니 이게 좀 이렇게 많이 비어있네요. 리뷰하려고 준비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제가 말로 표현하는 건 좀 그러니까 표정으로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이지컷이에요. 땅 이렇게 뜯은 상태로, 침전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드시기 전에는 항상 흔들어서 쉐킷 하고 드셔야 됩니다. 자, 먹어볼게요. 눈과 입이 쩍 벌어질 만큼 굉장히 맛있어요. 항상 먹을 때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여러분 남기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리어! 자, 여기 배나 뭐 벌꿀, 감초 같은 단맛을 내는 또 자연 재료들이요, 많이 들어있어서 누구나 달콤해서 먹기 편합니다. 아마 한 방제로 못 드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같이 노래 부르는 가수들도요, 도라지, 배 굉장히 많이 챙겨 먹거든요. 여기에가 다 들어있어요. 몸에 생기가 도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활동도 늘어나고, 그리고 게다가 피곤함은 덜어주고. 이거 먹는데 왜 난 자꾸 노래가 이렇게 떠오르지?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여러분, 제가 이걸요 먹었잖아요. 이 추운 겨울날 발차기 몇 번 안 하거든요. 발차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춥지 않아요. 네, 춥지 않아요. 네, 그럼요. 태권! 여러분도 건강 챙기세요! 화이팅!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저는 태주 씨가 목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이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걸 혼자만 먹는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고요. 누님들을 먼저 줬어야지. 누님들 면역력 관리를 더 신경 써주셨어야죠. 그럼요. 혼자 아니,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태주 씨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면역력. 자 그래서 이렇게 통 크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역시. 나태즈! 나태즈! 자, 그러면 일단 맛을 한번 보세요. 어? 저기 이거 그거 맛이다. 쌍화다. 맞아요. 그런 맛이에요. 근데 아직 추워서 따뜻하게 네. 좀 데워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저는 아침에 살짝 데워서 마시거든요. 뜨끈하게 한 잔 마시고 나면 몸도 풀리고요. 여러분, 목도 풀립니다. 와! 맛있어. 드셔야 되잖아요. 네, 필요해요. 그렇죠? 아니, 태주 씨 말대로 한방차 마시는 느낌인데요. 이게 10전 대보탕하고 맛이 아주 비슷해요. 강하지도 않고 또 은은하니 부담이 진짜 없는데요? 진짜로. 네. 도라지, 도라지, 약 도라지는요. 다른 약재에 비해서 쓴맛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기에 굉장히 좋고요. 녹용과 그리고 삼삼배양근이 들어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체력이나 또 원기 회복 또 도움이 되고요. 네. 목이나 기관지 관리에도 도움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라지가 목에 좋잖아요. 그렇죠. 목에 좋죠. 그리고 더 좋은 건요. 방부제 그리고 색소 같은 인공 성분을 전혀 넣지 않고 오직 자연 원료로만 만들어서 이게 진액이라는 거죠. 와. 예. 저 지금 두 개째 먹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제가 그동안 아이돌 활동 그 잠깐 했어요. 벌써 끝났지만 그거 하면서 기력이 많이 쇠했거든요. 저희 우리 남편도 영양제 챙겨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정말 새로운 게 나타나면 진짜 언제 어느 때 이게 갖고 오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요거 가져가면 제가 봤을 때 그냥 꾸준히 장기 복용하고 있지 않을까. 장바구니에 계속 담아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면역력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입담을 더한 리얼 리뷰를 전하는 전지적 소비자 시점 올리브쇼. 이번 리뷰는 누가 준비했어요? 바로 접니다. 네, 해가 바뀌고 이 나이가 한 살 더 카운팅이 되니까 아니 왜 이렇게 싱숭생숭한 거죠? 이 마음만큼은 20대인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 아윤이 어머님, 네. 정아 언니, 네. 그리고 또 다시 아이돌로 멋지게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그랬었죠.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의 레전드셨어요. 사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었을 때 언니 주얼리 그룹을 네. 보면서 또 그 춤을 추면서 또 제가 커왔거든요. 아, 정말 춤, 외모, 노래 하나도 진짜 빠지지 않던데요, 언니?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워, 우리 언니. 칭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줄일 수는 없어도 노력만 한다면 피부의 나이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한 피부로 관리하는 이템을 제가 리뷰를 했거든요. 깨알 같은 뷰티 꿀팁을 제가 연이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피부 나이 자가 측정표. 아, 이제는 뭐 나이까지 공개해야 돼요? 피부 나이까지? 대단들해 진짜.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그렇다.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세안한다. 미안해요. 아윤이 학교 보낼 때 그냥 간 적 많아요. 자, 그럼 아닌 거지? 하루에 3시간 이상 운동한다? 절대 아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신다. 먹고 싶다. 그리고 육류보다는 야채를 훨씬 더 좋아한다. 아니다. 고기 사랑한다. 고기 러버. 노화 방지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한다. 요거는 솔직히 사용한다. 제가 계산하면 되나요? 제 원래 나이에서요? 제 원래 나이에서? 뭔가 느낌이 시작부터 안 좋은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제가 앞자리가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는 만으로도 어떻게 안 돼요. 에이, 적당히 할걸. 제 피부 나이는 48입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 여러분? 피부 노화를 낮추는데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바로 수분 충전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일단 뿌리고 시작할게요. 이거 아이돌을 했더니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네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뿌린 게 여러분들 미스트 같죠? 이게 미스트가 아니라 세럼 미스트입니다. 세럼 형식이 들어있는 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뿌렸을 때 굉장히 산뜻하고요. 토너처럼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발라주시면 촉촉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피부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단계 궁금하시죠? 바로 피부 장벽의 강화입니다. 피부 장벽이라 함은 우리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각질층인데요. 이 각질층이 정돈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분을 들이부어도 흡수가 되지 않고요. 이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더 빨리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때제때 피부결 관리를, 각질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제가 크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딱 뚜껑을 열었을 때 웬만해선 안에 제형이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깔끔해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한 번 사용할 만큼의 크림이 나옵니다. 완전 깔끔한. 네, 자, 오늘 제 손등 또 호강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발랐을 때 굉장히 산뜻해요. 아, 향은 또 왜 이렇게 시원해? 바른 쪽과 안 바른 쪽 비교해볼까요? 촉촉감. 피부 노화를 낮추는 마지막 단계. 이건 뭐 없어서는 안 되는 제품이에요. 안티에이징. 왜 진짜 우리 언니들이 그러다가 훅 간다, 언제나 20대일 것 같지? 지금부터 아이크림 잘 발라놔.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짠. 어머! 지금 보이세요? 뿅. 이렇게 해서 바로 바르는 거죠. 어머, 세상에. 저는 피부가 진짜 건조하거나 정말 힘들어하는 날이 있을 때는 아이크림을 전체 얼굴에 다 그냥 발라요. 진짜 조금이라도 이 주름을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굉장히 발림인데 굉장히 좋아요. 네, 나이든 숫자에 불과하다고 정말 너무 믿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관리를 꼭 해야겠죠. 피부 속에 수분을 꽉꽉 채워넣는 그런 습관부터 길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아 씨가 영상에서 했던 피부 나이 테스트 저희도 미리 해봤습니다. 오, 진짜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다들? 결과가? 안 좋아. 아, 해야 돼. 안 좋아요. 용납할 수 없어요. 41살 나왔습니다. 어? 나랑 동갑이네. 어? 나도. 아, 진짜요? 선생님 41살 나오셨어요? 네. 저는 34살. 제 나이보단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 나이 측정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피부를 위해서 얼마만큼 공을 들이느냐의 테스트인 것 같긴 해요. 공을 안 들였구나. 에이, 참. 더 들여야겠다. 제가 그래서 화면에서 만났던 네. 아이들을 제가 좀 데리고 나와봤어요. 네, 바로 이 아이. 와. 너무 예쁘죠? 신기하게 생겼죠? 세럼 미스트예요. 오. 와우. 세럼을 미스트랑 뿌린다고요? 나도. 그리고 아까 기량 씨가 좀 궁금해했던 이 안에 있는 거. 네. 이 세럼 속에 동글동글 네. 이렇게 뭔가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세라마이드 캡슐이에요. 세라마이드? 네, 세라마이드 캡슐인데 이 캡슐 형태로 잘 보관이 되어 있다가 분사될 때 손대면 더. 그렇게 터지면서 피부에 흡수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메이크업 끝낸 다음에는 세럼을 따로 바를 수가 없잖아요. 지워질 걱정 없이 가방에 넣어서 수시로 사용하면 24시간 동안 케어를 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정답! 전 아까 영상 보면서 네. 사실 이 크림 정말 탐났는데요. 네.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뿅! 오,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나오니까 뿅. 핫타입의 크림은 계속 손이 닿기도 해서 좀 오염될 수 있는데 이거는
어? 이렇게 딱 바르면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항상 보면 스파츌러 항상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합시다. 귀찮아서 안 써. 네. 귀찮아서 안 써. 네. 그죠? 손으로 그냥 이렇게 찍어 바르는 거죠. 맞았어. 이틀 쓰고 나면 스파츌러 어디 갔는지 사라져 있고. 맞아요. 사실 저도 뭐 그냥 손으로 이렇게 떠서 바르거든요. 근데 손을 진짜 깨끗이 씻었는데도 어느 날 크림 속을 딱 보면은 먼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정답! 아니 이것도 보면요 확실히 피부에 손이 덜 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눌러서 피부에 그냥 바로 바를 수 있게끔 우와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너무 편하네요. 이거 이렇게 바르면 좋아요. 이게 눌러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부은 눈에 아침에 바르면 붓기도 빠지고 너무 좋겠다. 그리고 눈가나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위는 다른 피부보다 얇아서 세게 문지르거나 손이 자주 닿으면 더 주름이 생기기 쉽잖아요. 최대한 손을 안 닿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꼭 이렇게 눈 주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팔자 이런 거 할 때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되지? 팔짤 때는 팔짤 때 풍선 놔야죠. 맞다. 야 이거 진짜 탐난다. 아 저도 매일 발라야겠어요 진짜로. 한 살 더 어린 피부를 위해서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한 습관으로 하나 하나씩 바꿔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올리브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네, 아는 게 힘, 모르면 손에 힘 꿀정보를 리뷰로 전달해드립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오직 당신만을 위한 리뷰. 언리뷰. 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핸드마이크. 그다음 몰라. 네, 올리뷰를 위해 찾아온 이 첫 번째 리뷰는요, 스타일 컨설팅입니다. 스타일이란 말은 자주 하는데, 정작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물으면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를 위한 최적의 스타일 컨설팅을 해줄 전문가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스타일 전략 컨설턴트인 김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제 보통 이제 스타일 컨설턴트도 아니고 네. 전략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뭔가 느낌이 확 다르네요. 아 예. 스타일링 하면 우리는 전부 멋있게 입겠다, 예쁘게 입겠다라는 게 사실은 기본인데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시면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상대에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효과성을 높인 것이 바로 스타일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량 씨랑 설문지에 답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와, 너무 궁금하다. 야, 아니 무슨 서류 봉투가 와 굉장히 고급지네요. 저희 무슨 임무 수여 받는 거 아니에요? 전략. 그러니까요, 막 빰빰빠밤. 기량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응원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운동장이나 아니면 경기장에서 보았던 그런 응원의 모습은 팀을 응원하고 온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네. 그런 응원이었다면 사람들의 삶을 응원하는 삶을? 예,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를. 그래요? 네. 아니, 저도 기량 씨를 보면서 뭔가 책임감이 강하고 아우르는 성격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설문지에 또 나와있다니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궁극적인 그 이제 진단이 뭘까요? 어떤 건가요, 선생님? 지금 받으셨던 것은 성격 유형 진단이나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진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진단을 했었고요. 예예. 그리고 퍼스널 컬러 진단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죠. 근데 해보기도 했는데 네. 주로 이런 컬러 메이크업이나 이런 제품 선택하거나 이럴 때 도움을 좀 받았던 건데 네.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얼굴 앞에다 여러 가지 컬러의 드레이프를 놓고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스타일 컨셉을 가지면 좋을까? 맞아요. 컨셉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뭘 하면 좋을지 어떻게 네. 입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저희한테 찰떡이 스타일 컨셉 찾고 네. 싶거든요. 저희 네. 좀 도와주세요. 아, 예. 오, 이뻐. 이거 너무 예쁘다. 저 요거 어울리는데요?
지금 박기량님의 어떤 부분이 제일 보이냐면은 부드러운 이미지. 네. 응원할 때 모습과는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있는 모습이랑 네. 또 나와서 만나는 모습이랑 완전 반대적인 이미지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스타일 컨셉은 얼마나 밝고 어두운지, 얼마나 맑고 탁한지, 다시 말해서 명도, 채도, 요거에 의해서 돼요. 저는 어떤 컬러 톤이 적용이 되는 그래서 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네네. 이런 기준으로 같이 봐주세요. 네. 네. 이렇게 색을 대면서 뭔가를 관찰할 거예요. 이렇게 이거 예쁘다. 이거 어울린대요? 얼굴이 조금씩 달라 보여요. 차분해. 그 이유는 예뻐. 파스텔에서 조금 더 회색이 섞인 그런 컬러예요. 약간 턱선이나 코 옆에 같은 데가 그늘이 좀 더 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야위어 보이고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분한 네. 가을 여자 같아요. 네. 네. 원색에 가까운 쪽으로 가볼게요. 아이고 큰일 났다. 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네, 훨씬 더 피부가 광택이 나고 시선이 조금 더 눈 쪽으로 가고요. 근육의 탄력감이 높아 보여요. 네, 오렌지는 조금 더 피부 쪽으로 더 시선을 끌게 됐고요. 조금 전에 보셨던 핑크는 눈동자가 좀 진해 보여요. 네, 눈 쪽으로 좀 더 하고 싶으시다면 지성적인 부분을 어필하고 싶을 때, 피부 쪽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감성적인 부분을 어필하고 싶을 때. 오, 이거 의미 있어. 이거 좋다. 네, 선명한 빨간색이 사실은 치어리더의 전형적인 색상이에요. 여러 사람이 시선을 받는. 저는 요 컨셉을 좀 추천을 드려요. 립이에요. 그래서 립 컬러 그리고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선명해 보이죠. 저는 이런 색상으로 인조 퍼 코트 하나 입으시면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인조 퍼 코트. 네. 네. 아주 색상이 잘 어울리시네요. 네. 요번이 터콰이즈라는 컬러예요. 터키 보석. 터콰이즈 보석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악세사리입니다. 포인트로. 보석도 사야 되고 포도 사야 되고 네, 천천히 많네요. 준비해 주세요. 돈 나갈 일들만 가방도 사야 되고 아니 진짜 제가 누구를 잘 부러워하는 성격이 아닌데 나도 퍼스널 컬러 알고 싶다죠. 왜 나는 제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받는다. 아니에요. 조금 부담스러운 컬러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데 하나하나씩 방송 나가면 계속 되돌려보기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리뷰가 어떤 거예요? 모든 제품들이 다 좋았지만 저는 마지막에 했던 퍼스널 컬러 진단이 나 좀 더 자신감 있게 살아도 되겠다라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나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앞으로 참 재밌는 올리비오 쇼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챙겨주는 그 약도라지. 네, 약도라지 음료랑 또 제가 리뷰했던 제품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오늘 한 시간을 리뷰를 해보니까 2022년의 트렌드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써보고 내가 좋아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뷰템을 모두 리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올리뷰 쇼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에 더 풍성한 리뷰 정보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쇼!